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뭐 미국 시장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희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시장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한국만 어려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대만도 올랐고. 아, 한국에 친구 하나 있습니다. 홍콩이라고. 아, 홍콩도 좀 안 좋았죠. 네. 일단 뭐 일단 중국 지수는 네? 그 상해랑 심천은 뭐 플러스 0.04, 플러스 0.37로 끝났고 홍콩만 좀 빠졌어요. 항생 1.24 빠지고 항생테크 2.84 빠진 거. 이 정도만 정리해 드리고요. 지금 아마 그 러시아 지수 한 8% 정도 빠지고 있는데 러시아. 예, 요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또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뉴스는 원래는 주말에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23일 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이것 때문에 빠지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니 뭐 미국 선물은 우리 장이 열렸을 때는 플러스 0.85까지 갔었거든요. 나스닥이. 네네. 근데 이제 뭐 조금 지금 그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전쟁에 뭐 기운이 감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3일 날 미국 네. 국무부가 대사관 직원들 가족 들을 이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막 속보처럼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있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민간인을 자발적 철수를 승인한다. 그리고 23일부터 러시아를 여행 금지 국가 4단계, 최고 단계인 4단계 지정을 하고 네.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이미 4단계였어요. 뭐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4단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침공을 기정 사실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영국도 대사관 일부 철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두고 떠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뭐 괜찮으시죠? 그냥 뭐 금요일 날은 또 제가 너무 마일드하게 진행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네. 그 일단 우리는 사실 출퇴근 때마다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워. 아, 네. 못 이겨, 못 이겨. 아, 러시아워. 죄송합니다. 기가 네. 하나 남았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네.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오히려 최준영 박사님한테 들은 거 좀 풀어주세요. 아, 지구본연구소에서 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을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우크라이나를 보는 이제 러시아의 시각과 네. 우크라이나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지도부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네. 우크라이나가 또 지나치게 친서방향으로 좀 최근에 행보를 했던 것들이 네. 러시아를 매우 불편하게 했던 건 좀 있다. 특히나 또 러시아의 동부 쪽에는 네. 슬라브족 혹은 뭐 네. 러시아와 굉장히 그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꽤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러시아로서 바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일부 부분을 네. 좀 완충지대로 두거나 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니면 이제 저 친서방 아니 그 서방에서 완전한 약속을 뭐 나토 가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지는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반러로 돌리지 않겠다는 확약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으면 아마 러시아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억 많이 하시네요. 이게 11월 28일에 방송한 거라 녹화는 아마 더 네. 전했을 것 같은데. 말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점점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야 이게 네. 사람이 기억력 무서운 건데 예, 일단은 그 보면은 최근 소식을 좀 업데이트를 더 해드리면 네. 동부 국경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일단 배치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동부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이게 14년에 그 크림반도 넘어갈 때 돈바스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 친러 반군이랑 정부군이 내전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 붙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돈바스 지역이 있고 또 약간 북동부 쪽으로 가면은 뭐 하르키우라고 해서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위험한 거죠. 만약에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네. 돈바스 지역이랑 뭐 하르키우를 포함한 이 동쪽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될 텐데 더 문제는 이거예요. 동쪽 지역에는 동쪽 지역에는 이미 11월 그 전부터 군대가 주둔을 했는데 최근에 네. 벨라루스랑 러시아 되게 친하잖아요. 그 루카센코라고 해서 그 약간 독재자가 네, 이제 네. 완전 친러인데 공동 이 연합 훈련을 한다는 미명하에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벨라루스 국경에 러시아군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동부 국경에서 쳐들어오는 건 동쪽 지역 문제고 어차피 거기는 약간 러시아 사람도 많이 살고 서부랑 다른데 네. 이 벨라루스가 딱
그 우크라이나 위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수도 바로 위에. 예,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면 네. 바로 키예프 쪽으로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야 이러면은 키예프를 들어오는 건 전면전이니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 으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 서방 그리고 러시아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 최준영 박사님도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우크라이나가 일단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 이미 그 동유럽 국가들은 다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고 발트 3국 국경을 닫고 있는 발트 3국도 가입이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마저 가입을 하면 벨라루스를 제외하고는 러시아를 감싸는 모든 도시들이 국가들이 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간극인데 이건 거죠. 러시아는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쟁을 해서라도 막든지 아니면 그렇죠. 영토라도 뺐든지 그걸 명분화해 일정 부분 명토라도 뺐든지 우크라이나의 내분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심각하면 점령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서방 입장에서는 약간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면서라도 나토에 가입을 시켜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전이 아닌 상황은 시장이 좀 가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전쟁이 났을 때를 그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일단 떠오르는 게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이 있잖아요. 그 걸프전 때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겁니다. 미군이 개입하고부터는 주가가 올라요. 그 전이 좀 빠지다가 네. 그랬었는데 이게 뭐 걸프전도 원래는 그 쿠웨이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죠. 90년 8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 아마 다우지수가 한 20% 빠지다가 네. 미군이 딱 참전하는 순간부터 이라크 침공하는 순간부터 한 91년 1월인가 될 텐데 네. 그때부터 다우가 쫙 오르고 유가는 확 빠지고 이게 나오거든요. 네. 뭐 그 이제 악의 추계라고 해서 한 2003년인가 이라크전 때도 똑같은 모습인데 문제는 그때는 미국이 확실하게 승리가 보이는 전쟁이었던 거고 네. 지금은 저기 러시아니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소규모 전쟁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이든이 좀 또 말 실수를 했는데 소규모 침입은 별개다라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경악시켰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뭐 수습하고 주소 담느라 좀 힘들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땅이 지금 얼어 있는데 이게 녹으면 되게 질퍽질퍽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기갑 부대가 움직이지 못한대요. 녹으면 얼음이. 그래서 2월 안에 진창이 되니까 네, 붙으면 네. 아마 침공을 하면 2월 안에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푸틴이 왜 이러느냐 여러 가지 칼럼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푸틴은 되게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걸 수혜를 받고 있죠. 이미. 그렇죠. 거기다가 서방이 제재를 한다고? 뭐 쳐들어가면 제재한다 그러죠? 뭐 금융 동결하고 가스 수출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네. 서방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 때문에 다 고생하는데 니네가 내 가스를 안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금융 제재를 해. 이미 돈이 많다. 그래서 그거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금 외환 보유액이 사상 거의 최대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유럽 국가들은 가스 밸브 잠금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입을 못한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이 가장 제1 관심사인데 만약에 전면전으로 치고 들어와도 네. 미군이 제대로 개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푸틴은 옵션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본인의 업적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졌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지수가 지금도 한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미국 선물도 보면 지금도 뭐 다우도 한 0.3%, S&P 500도 한 0.36%,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4% 좀 빠졌습니다. 아까 우리 장 있을 때 0.85%까지 올랐었으니까 지금은 더 나빠진 거죠. 우리 지수로 보면은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네. 어쨌든 좀 가능성 높은 변수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전쟁으로 막 시장이 망가진 적은 좀 없긴 했다. 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도 이제 GDP 러시아 GDP에 한 뭐 굉장히 적은 포션으로 좀 훼손이 가긴 했는데 거기 그렇죠. 결국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점점 다 복구가 되니까 러시아로서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좀 무리수를 둘 수도 있는 하나의 요소 그렇죠.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 하죠. 뭐 네. 자기들이 더 그 가스를 움켜쥐고 있고 다들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우리 장 팀장님과 제가 뭐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매불쇼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요? 네. 또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욱하고 네. 라이너. 욱과 라이너. 욱과 라이너. 네. 야, 요건 고민의 흔적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욱과 라이너. 네.
다음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지로. 이게 그 미국 증시가요. 어쨌든 금요일에도 흘러내렸잖아요. 네네. 와, 또 이제 흘러내리면서 근데 문제는 10년물 국채도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종가가 1.758로 끝나더니 지금 한 1.72까지 10년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떨어져요? 되게 웃기죠. 이게 보면요. 19일 날 장중에 1.9%를 터치했어요. 10년물 네. 금리가. 그러면서 국채 금리 인상이 기술주를 끌어내린다 이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또 기술주의 하락이 국채 금리마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약간 모순돼 보이죠. 그 금리 하락이 기술주의 하락을 원래는 금리 상승이. 아, 금리 상승이. 그렇죠. 네, 금리 상승하면 기술주 무서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렇죠. 되게 웃기죠.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이거? 뭐냐면은 네. 일단은 이게 그 기준금리는 많으면 6번, 7번 올린다는데 10년물 장기물 금리는 왜 내리느냐? 네. 그게 일단 경기 침체, 경기도나 우려예요. 경기도 우려인데 이게 일단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만약에 아무리 위험해서 채권으로 도망가도 네? 그게 금리가 올라오면 손해가 나는데 단순하게 안전자산이라서 채권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자 10년물 금리라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올리건 내리건 간에 한 4, 5년 후, 6, 7년 후를 보는 거죠. 10년물 금리라는 거는. 자, 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릴 것이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가 너무 나빠서 한 수년 안에 다시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장기물 금리에 녹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럼 되게 웃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10년물 금리에 녹아 있는 거는. 근데 인플레가 과연 올까? 라는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랑 인플레가 같이 오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거는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 네네. 그게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온 건데 그때는 왜냐면 사실 그 당시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 네. 얘네가 틀어 잡고 가격을 무조건 올려버리니 어쩔 수 없이 쓰면서 경기가 안 좋아도 비싼 가격을 받아들인 건데 지금의 공급망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해결하고 싶어하고 네. 그죠? 뭐 조금만 풀리면 팔려고들 달려들 거고 거기다가 팬데믹이 완화되면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네. 또 주식 망하고 코인 망해서 다 일처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맥도날드 광고가 크립토 브로 위하이어링 크립토 그 우리 코인 형아들 네네네. 이제 일하러 오셔야지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광고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팬데믹 때 내구 재산을 하고 TV 사고 가구 사느라고 할부로 많이 샀죠. 했는데 이젠 안 사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는 둔화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무지하게 인플레가 올 것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특이한 케이스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죠. 자, 장기물이 하락하는 경기 침체가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물가는 결국 내려오겠죠. 그 얘기라면 긴축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수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 자, 그 이게 만약에 장기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물은 기준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자꾸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역전이 돼버리면 그게 경기 침체 신호, 그 네, 완전한 네. 시그널인데 네. 보통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만나는 건데 지금은 장기금리가 있는데 단기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크로싱 해버린다고? 골든크로스를 내버린다. 이거는 연준이 할 수 없는 짓인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생각보다 못 올린다. 장기물이 이렇게 주춤주춤 한다면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희망을 또 갖고 있군요, 시장들은. 일단 연준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릴까? 장기물이 이렇게 1.7, 1.6에 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시장이 혹은 뭐 경기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정말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있죠. 예. 그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극약 처방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맞아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대중의 많은 삶에 영향을 워낙 크게 주니까. 그렇죠. 또 선거도 또 어쨌든 중간 선거도 이기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단기 금리를 어쨌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건 아닌가. 맞아요. 예. 그래서 시장도 이제 그렇게 막
대여섯 번 혹은 뭐 여섯 일곱 번까지 예측을 혹시 한 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망가진 거죠. 이미 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네네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서 FOMC 얘기를 마무리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이렇잖아요. 시장은 여기서 바닥이다, 더 빠진다, 반반이 있는 거고 과도한 우려다, 무슨 소리냐, 진짜로 금리 많이 올릴 거다,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네. 그냥 그 시청자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반으로 갈리니까 누군 사고 누군 팔고 시장이 형성되는 거지. 정답은 뭐 누가 맞추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의 좀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데 저는 과도한 우려의 한 표를 일단 던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FMC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가 되는 거고 이게 보면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에 파월 연설을 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네. 시장이 무너지고 불안할 때는 언제나 파월 풋이 등장을 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참에 확실히 기대 인플레이션 확 꺾으려면 네. 우리가 이제 한 3월까지 고생하더라도 진짜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꺾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저는 꺾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매파적으로 해서 그 확실하게 그 인플레 잠재우는 게 좀 롱런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시장의 예상을 보고 우리는 항상 기준치 대비해서 서프라이즈나 쇼크나를 보니까 시장에 이미 나온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네. 일단 1월에 테이퍼링 종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원래 3월이었지만 네. 그거는 이미 가정을 네.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돈 더 안 풀어도 돼요. 이미 긴축한다고 네. 하는데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95%고 어쩌면 0.5%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최소 4회 금리 인상 어쩌면 6-7회 네. 그리고 6-7회부터 양적 긴축인데 네. 자 그러면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조하는 거죠. FOMC에서 이 얘기만 안 나오면 된다 시장에는. 자 1월에 바로 금리 인상 이 얘기 안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3월에 0.5%를 올리는 거랑 6-7회 인상에 대한 힌트는 아직 메이저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페드의 입으로 그런 힌트가 나온다면 당연히 약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에 금리를 올리고 한 양적 긴축을 한 봄에 한 4-5월쯤에 한다는 힌트가 나오는 그것도 역시 약재가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시작을 한다고요? 뭐 3월에 하고 4월에 긴축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 컨센서스보다 나쁜 뭐가 더 나오면은 시장에 단기 충격이 있겠으나 이미 FOMC 관련해서는 온갖 나쁜 악재가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시나리오만 나와도 된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약간 기본 시나리오 같은데 금리를 3월에 시작해서 3, 6, 9, 11을 4번 올리고 근데 5월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럼 5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시나리오를 골드만이 얘기하고 있는데 7월 이후에 양적 긴축을 할 텐데 월 1천억 달러씩 2년에서 2년 반 동안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한 8조 8천억 달러인데 네. 한 6조 1천억에서 6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팬데믹 이전에 4조 1천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2조 달러 더 많잖아요. 6조로 돼도. 근데 경기는 더 좋아졌고 EPS는 그때보다 이미 한 20% 이상 높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6조 달러도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유동성도. 네. 뭐 경기가 이미 더 좋아진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항상 기대치 대비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기대치는 좀 지금 바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이게 반등을 확신하거나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이 그렇죠. 큰 네. 법이기 때문에 약간 그 심리적 타격이 너무 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대로 가자. 결대로. 이거죠. 언제가 됐건 얼마까지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네. 언제가 됐든 반등을 하고 시장은 결국 다시 올라오더라. 하지만 진짜 지옥은 뭐냐. 정부원님한테 꼭 드리고 말씀. 지금이야 다 손잡고 힘든 겁니다. 진짜 지옥은 뭐냐. 반등장이 나타났는데 내게 안 올라. 이게 지옥입니다. 뭐 그런 일들 워낙 이제 많이 겪고 와서 그러니까요. 네, 혹시 그 안 좋은 거 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실업률이 예상보다 확 안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기도 힘들 만큼 경기가 죽어버리면 네. 금리를 안 올려도 주가가 훨씬 더 망가질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면은 일단 물가가 안 오를 되니까요. 물가도 안 오르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리도 못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금리를 네. 못 올리고 결국엔 유동성이 시장에 남을 테니까. 그러면 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가장 나쁜 거는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긴 하는데 그보다 빠른 긴축 항상
이게 그 경기가 가는 경로보다 빠른 긴축이 가장 위험한 거지. 뭐 나빠져서 돈을 더 풀고 이런 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그럴까요?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꼭지는 빼고 네. 그 결국에는 이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설의 포수 우리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 있지 않습니까?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제발 힘내시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연말 돼서 지금보다 지수가 이 수준보다 낮을 것이냐. 네. 요기베라가 떠올랐는데요. 그 요기베라 그 정프로님 혹시 낮잠 주무실 때 제가 이 배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여친에게 많이 했던 얘기죠. 요기베라. 요기베라.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말이지만 반대로 하락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거를 뭐 쉽게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네. 약간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희성 팀장님과 함께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면서 네. 우리 장희성 팀장님의 말씀 한번 다시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요즘 주로 오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또 기대하면서 우리 장희성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